안녕하세요. 센충용스 TV 케아케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이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플레이스테이션의 새로운 여름 세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매우 대대적인 할인이라서 엄청난 갓겜들이 라인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라인업, 내일 2차 라인업,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듯 17,000원 이하 가성비 영상으로 빠르게 가지고 올게요. 그렇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노운 탑건 매버릭 에디션입니다. 와우, 영화 탑건 매버릭 다들 보셨나요? 바로 그 영화와 에이스 컴뱃이 만나서 콜라보를 이루어 추가 기체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등장한 타이틀입니다. 탑건 매버릭 에디션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극초음속기 다크스타를 포함해 플레이어블 기체 6종이 포함되었으며 엠블럼, 스킨, 칭호 등 다양한 인게임 컨텐츠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탑건 매버릭 기체 세트 DLC는 따로 할인되지 않아서 본편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 할인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노운 탑건 매버릭 에디션은 8월 3일까지 67% 할인 가격 27,984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첫 할인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얼마 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엔딩까지 다이아가 버렸던 액션 초각 게임이네요.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에디션은 플스5 전용으로 4K 60프레임 고정, 버즐 모드, 추가 난이도, 터보 모드 등 다양한 인게임 컨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17,000원 이하 가성비 영상에서도 따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번에도 플스4 버전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픽 그리고 로딩 속도 이런 부분에서 타협이 가능하시다면 플스4 버전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은 8월 3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3,6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며 한글 지원 언어팩이 동봉되어 있어서 한글이 잘 나오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이스9 몬스트룸 녹스입니다. 얼마 전 이스8 엔딩 보고 이스9으로 넘어가볼까 했는데 요번에 할인이 딱 떠버렸네요. 호! 이스9은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펼쳐지는 RPG로 주인공 아돌이 발두크라는 감옥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 시리즈는 항상 그렇지만 그래픽만 포기한다면 전투 훌륭하고 BGM 아주 신나고 스토리도 깔쌈해서 아주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이스9 몬스트룸 녹스는 8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라쿤시티 에디션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2, 3 두 개의 타이틀을 하나의 에디션으로 묶어놓은 컬렉션판인데요. 바이오 리메이크 2, 3 둘 다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라쿤시티 에디션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리메이크 2는 워낙 게임이 잘 뽑혔고 리얼 갓띵작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리메이크 3편은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아서 가성비 면에서 안타깝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네요. 그래도 게임의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되는 두 개의 게임이니까 바이오 리메이크 기다리셨다면 무조건 끼를 앗! 거기다 얼마 전 플스5 무료 업데이트도 진행해주어서 더욱더 꿀이죠잉? 바이오더드 라쿤시티 에디션은 8월 17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28,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2, 3 각각 따로도 할인 중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시프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이 처음으로 할인에 올라왔네요. 호호, 강력한 쿵푸 전투를 모티브로 펼쳐지는 3인칭 액션 게임으로 의문의 암살자 집단에게 복수하기 위한 싸움을 그리고 있네요. 이 게임은 매우 특이한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었는데 한번 죽을 때마다 캐릭터가 점점 늙어간다는 점입니다. 전투도 아주 실감나고 꽤 재미나지만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주 높은 컨트롤을 필요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시프는 8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은 20% 할인 가격 35,840원, 디럭스는 20% 할인 가격 43,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첫 할인으로 그냥 스탠다드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할인 게임은 케이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래픽이 우리의 마음을 해줄 것 같은 힐링형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마무시한 게 숨어있죠잉. 바로 난이도가 빌어먹을 듯이 높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서 아마 보통 난이도로 시작하신다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저처럼 자존심 같은 거 버려버리시고 난이도를 낮추신다면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네요. 케이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은 8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은 40% 할인된 가격 26,880원, 디럭스는 40% 할인된 가격 32,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역대 최저가로 그냥 스탠다드면 충분합니다.
단발인 게임은 로스트 저지먼트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의 후속편으로 뭔가 밋밋했던 1편의 전투보다 훨씬 액션성이 업그레이드되어 실감나는 전투를 펼쳐볼 수 있고 또한 더욱 다양해진 미니게임, 거기다가 쓸데없는 미행을 많이 줄여버린 점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더욱 꿀잼으로 출시된 타이틀이었네요. 아, 참고로 오늘 라인업에 올라온 디럭스 에디션은 우리의 카이토 형님의 추가 스토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디럭스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판으로 샀어서 추가 스토리 할인 엄청 기다리고 있네요.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는 기업 디럭스 에디션은 8월 3일까지 50% 할인 가격 3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라쳇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입니다. PS5 독점으로 출시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라쳇과 클랭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로봇 턴게를 무찌르러 신나는 무업으로 고! 하는 내용이네요. 듀얼센스 기가 막히게 적용되었고 게임 또한 굉장히 재미나서 PS5 유저분들은 무조건 즐겨보시길 강추드립니다. 라쳇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는 8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은 43% 할인된 가격 45,486원, 디럭스는 39% 할인된 가격 54,778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일로 스탠다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스트레인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입니다. 인왕 시리즈로 유명했던 코에이 테크모의 팀 닌자가 개발에 참여한 파판 시리즈 최초 소울류 게임인데요. 아쉽게도 인벤토리 편의성 부족, 스토리 몰입도 부족, 거기다가 최악이라는 그래픽 아쉬움 등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투 시스템 하나만큼은 정말 재미지게 만들어서 혹시나 파판 오리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 때 바로 달려가 버리시길 바랄게요. 스트레인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은 8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48,860원, 디럭스는 30% 할인된 가격 73,2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더 쿼리입니다. 와우, 쿼리 역시 출시 당일부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엔딩까지 신나게 공포를 즐겼던 매우 재밌던 게임이네요. 언틸돈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기점에서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바뀌게 되는 인터랙티브 무비 방식의 게임으로 사실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편의 재밌는 공포 영화를 본 듯한 게임이었습니다. 다양한 엔딩이 존재하니까 이 게임은 이 무더운 여름에 한 번씩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네요. 더 쿼리는 8월 3일까지 PS4 버전은 33% 할인된 가격 43,550원, PS5 버전은 33% 할인된 가격 59,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첫 할인이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테일즈 시리즈 최신작으로 화려하고 스타일리쉬한 전투가 아주 마음에 들었었던 정통 JRPG인데요. 근데 저는 잡몹들과의 전투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펼치면서 나름 저의 콤보 실력에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보스전만 가면 콤보드커녕 짤짜리로만 잡게 되더군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콤보 보스에서도 멋들어지게 넣는다고들 하니 다양한 공략들 찾아보시면 정말 멋진 액션 펼칠 수 있을 듯합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는 8월 17일까지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32,400원, 얼티밋은 50% 할인된 가격 6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역대 최저가로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이테이크 2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와이프나 여자친구분 혹은 아이들과 함께 두 명이서 즐길만한 초카 게임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 게임으로 픽업 해버리시길 바랄게요. 리얼 띵그로다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또한 둘 중에 한 명만 게임을 구매해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나머지 한 명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꿀입니다. 정말 미친듯이 재밌었고 개발자 진짜 미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게임이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테이크 2는 8월 3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3,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최저가보다 5,000원 정도 비싸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인왕2는 굉장히 어려운 소울라이크 액션 RPG로 많은 유저분들의 패드에 스크래치를 만들어버린 타이틀이네요. 일본의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요괴들을 쓸어나가는 게임인데 이게 컨트롤이 은근히 복잡해서 생각보다 큰 고통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이런 소울라이크는 정복했을 때 쾌감이 짱이죠.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은 8월 3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32,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인왕1 컴플리트 에디션도 할인 중이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포가튼 시티입니다. 이 게임은 초각겜 중 하나인 엘더스크롤 스카이림에서 모드로 즐기던 게임을 정식 게임화시킨 걸로 유명하네요. 2000년 전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여러분은 타임 워프를 통해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저주받은 도시인 그곳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꿀잼인 어드벤처 게임으로 얼마 전 한글화까지도 깔쌈하게 완료가 되었으니까 바로 달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포가튼 시티는 8월 3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22,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최저가네요.
다말인 게임은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아마 PS4가 게임 웬만큼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언차티드4는 거의 라이브러리에 존재할 만큼 초가팀으로 칭송받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PS5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 차세대판으로 PUBG 모드에서는 4K 30프레임, 성능 모드에서는 1440p 60프레임, 성능 플러스 모드에서는 120프레임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기존 PS4 버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3,000원으로 유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은 8월 3일까지 41% 할인된 가격 34,692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으로 게임은 진상공무상 8 엠파이어스입니다. 와우, 이 게임 할인 기다리시던 분들 많은데 요번에 딱 보이자마자 바로 기분 좋게 들고 찾아왔네요. 진상공무상 8편의 엠파이어스 버전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8편의 오픈월드 시스템을 폐지하고 엠파이어스 시리즈에 걸맞게 공성전을 중심으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진상 7편 엠파이어스와 비교해도 큰 차이점이 없고 아쉬운 점이 속출하지만 그래도 게임 자체는 꿀잼이라서 은근히 중독성이 넘쳐버린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잉? 진상 8 엠파이어스 할인 기다리셨다면 요번 기회에 끼리 진상공무상 8 엠파이어스는 8월 3일까지 일반판을 30% 할인된 가격 35,360원, 디럭스 에디션은 30% 할인된 가격 91,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번이 첫 할인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고스트와이어 도쿄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활용해 고대에서 넘어온 악마를 썰어버리는 1인칭 액션 게임으로 모든 인구가 증발해버린 도쿄의 실종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네요. 꽤 재밌고 신선한 주제의 스토리, 거기다가 매우 훌륭한 그래픽 등이 아주 꿀잼이라는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컨텐츠가 약간 부족해지는 게 아쉽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 때는 할만하겠죠잉? 아 그리고 아무래도 1인칭 게임이라 멀미가 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고스트와이어 도쿄는 8월 3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 50% 할인된 가격 33,500원, 디럭스 에디션은 50% 할인된 가격 44,9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최저가 동일로 스탠다드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할인 게임은 영웅전설 여의 궤적입니다. 궤적 시리즈의 후반기를 열어젖히는 첫 번째 작품으로 칼반도 공화국을 배경으로 8명의 메인 신규 캐릭터가 등장을 하네요. 아무래도 새로운 스토리라인이 구성되어지다 보니 영전 시리즈 입문작으로도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나 전작들에 비해 그래픽 카메라 연출 등이 많이 개선되었고 전투 시스템도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조금 더 신선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네요. 영웅전설 여의 궤적은 8월 17일까지 스탠다드 에디션만 할인 중으로 30% 할인된 가격 52,0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마녀 여왕입니다. 드디어 데스티니 확장팩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만에 굉장히 훌륭한 확장팩이 등장을 했네요. 마녀 여왕 사바툰이 등장하는 여섯 번째 확장팩으로 데스티니 가디언즈 본편 자체는 일단 무료니까 가볍게 한번 즐겨보시고 스타일에 맞으시면 마녀 여왕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마녀 여왕은 8월 3일까지 일반판은 40% 할인된 가격 26,580원, 디럭스는 33% 할인된 가격 59,630원, 30주년 번들판은 33% 할인된 가격 73,030원 이번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셋 다 역대 최저가로 기본적으로 시즌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디럭스가 가장 좋아 보이며 또한 30주년 팩은 무기 및 새로운 던전 등 추가 컨텐츠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Let's get it! 다음 할인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11S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정말 최고의 턴제 RPG 중 하나인 타이틀로 특히나 득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래픽 그리고 조금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스토리와 전투 등 다양한 면에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네요. 아 또한 플레이 타임 하나만큼은 기깔나니까 신나게 달려가. 드래곤 퀘스트 11S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는 8월 3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32,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 동률이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여름 세일 1차 라인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3일 그리고 8월 17일로 할인 끝나는 날짜가 다르니까 꼭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8월 3일에 끝나는 게임들은 다른 게임들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2차 라인업 그리고 일요일 갓성빌 라인업까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뿅